이선균 아버지 별세. 전혜진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참사로 전혜진의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자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선균과 전혜진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장례식 중에 입원했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의 부친이 아들을 잃은 후 3개월 만에 별세했습니다. 전혜진과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선균의 아버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다 가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혜진은 고 이선균의 장례식에서 상주로 빈소를 지키며 슬픔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슬픔이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떠나보내야 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죠. 이선균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비보여서 슬픔이 더욱 큰데 특히 이선균이 유작 행복의 나라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연내 개봉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아들이 마지막 작품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됐습니다. 고 이선균의 아버지는 자신의 큰 자랑거리였던 아들을 허망하게 먼저 떠나보내고 굉장히 큰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선균은 어린 시절 봉제 공장을 했던 아버지 덕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넉넉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직업을 갖기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결국 택시 운전까지 하게 됐고 어머니는 재봉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남매 중 막내인 이선균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 게 싫었고 엄마의 재봉틀 소리도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싫었으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연극 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자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아버지가 운전하는 택시를 탈까봐 걱정도 했고 아버지의 힘든 얘기를 듣는 것이 싫었지만 졸업하고는 철이 들어 그때까지도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께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선균은 어머니께 아버지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그만두고 싶으실 때 말씀하시라고 했고 이후 그만두실 때 그 당시 버는 만큼 생활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류가 적었던 이선균은 전혜진과 결혼한 이후 며느리인 아내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고 어머니와 어떻게 만났는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자 기분이 참 묘했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죠. 힘든 삶을 사시던 이선균의 아버지는 이후 아들이 연예인으로 성공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가 싶었지만 아들의 비보에 결국 3개월 만에 아들을 보러 하늘로 떠나게 되셨는데요. 더구나 이선균의 어머니마저 의료사고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는데 당시 이선균이 어머니는 70번째 생신을 맞아 가족들과도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가족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금요일 날 어머니가 단풍놀이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면서 이선균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떠나시기 이틀 전에 어머니의 마지막 전화가 왔는데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봐야 돼서 엄마나 바쁘니까 끝나고 전화할게라고 차갑게 받고 끊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 그게 너무 걸렸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선균은 주말에 아프셔서 병원도 못 가시고 체한 줄 알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수십 통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연락을 드렸더니 엄마가 말도 잘 못하시고 119에 실려갔다고 했고 형이 지금 병원이고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지금 와도 엄마를 못 보니까 점심때 나랑 교대하자고 하더라. 괜찮다는 말에 일단 안심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와 있었고 빨리 와야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근경색이 아닌 대동맥이 끊어진 상황이었다. 또 너무 놀라서 119를 같이 타고 대학병원을 갔는데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너무 사고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많이 힘들었고 싶다고 덧붙였죠. 병원에 초진이 잘못되었고 어머니는 대동맥이 끊어진 상태인 대동맥 박리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수술 도중 그만 돌아가시게 된 것인데요. 이선균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바쁘다고 전화를 곧장 끊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잊을 수 없지 않냐?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무 철없이 막내로서 칭얼대는 어머니가 더 풍족하게 대접해 주어야 할 때였는데 그런 기회를 어머니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마친 시점에 부모님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두 달 남겨두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며 생각하는데 이선규는 어머니를 위해 응급실에서의 경험을 담은 드라마인 골든타임 촬영 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도 노력하는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선규는 대형 배우로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2일 인천경찰서 소속 간부 어 씨에 대해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선균의 수사 과정에서 비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조치로 보이는데 어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윤종신, 배우 김희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이선균이 당한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봉준호 감독은 수사 내용의 언론 보도 경위, 공개 소환 조사 등을 거론하며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수 윤종신은 이선균의 혐의와 관련 없는 사적 전화 통화를 보도한 KBS에 대해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는가라며 기사 삭제를 요구하면서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황색 언론들이 행태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죠. 유명인은 이미지와 평판, 자존감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유명인들에 대한 수사는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지만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마치 한편이 영화를 찍듯 실시간으로 언론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사생활 폄훼로 언론은 방향을 선회했죠.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선균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유흥업소 실장과의 진술이 대립된다면 망신주기 수사보다는 차라리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인데 물론 검경은 현재 상황에서 이선균을 기소할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선균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개월의 집중 수사를 진행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연기파 배우를 잃었고 그의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이선균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면 협의 없음으로 풀어줄 만도 한데 수사당국이 너무 집요하게 이선균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더랬습니다. 당시 대동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로부터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을 무마하기 위해 유명연예인의 기사로 덮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선균을 조사할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취재에 열을 올린 것도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를 이어갔고 2차 조사 후 49일 만에 세 번째 소환을 했는데 2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3차 조사를 마친 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의견서도 제출했을 정도로 결백함을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동안 11월 24일 KBS 뉴스의 단독 보도는 유흥업소 실장 김남희와 이선균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선균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영상을 별세 하루 전날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형법은 무죄 추정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혐의가 없으면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생활은 지켜줘야 하는데 가세연은 이선균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맞춰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 불사르며 이선균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KBS는 심지어 공영방송이라는 공중파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배우의 사생활을 녹취한 내용으로 단독 보도한다며 뉴스를 했고 수신료의 가치를 말하더니 연예인 사생활 털기가 공영방송이 내세우는 가치인가요? 사건을 조사 중이던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선균에게 공소권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누군가 사라져야 끝나는 표적 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사 단계부터 실명이 거론됐던 상황 등이
고인에게 큰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선균의 의혹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지난 10월 20일